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문인주입니다. 요즘은 집 구하는 것보다 금리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 육박했습니다. 기존의 대출자하고 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 인상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시장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내일은 정부의 정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주택시장은 잔뜩 뭉클해 있습니다. 우리도 숨을 골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부동산 고고 먼저 알짜 정보 모아 모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로 뛰는 전문가 박준영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장 그리고 떠오르는 다크호스 조민영 아주자산관리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전화 혹은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5811-9943번까지 열어놓고 알짜 포인트 짚겠습니다. 자, 먼저 발로 뛰는 전문가 박준영 소장님 네.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권의 경기의 중심으로 변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마곡지구와 강원도 상암 DMC에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와 그리고 재건축이나 단축으로 개발 기대감에 투자소는 물론 강남에 이은 명문학군으로 학군 실수요까지 가세하여 임대가 및 집가가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 업무복합단지 개발 그리고 노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확정 3개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국지국정 호재로 인해 수익과 차익의 동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강동구 암사동 지역 매물 준비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 본물인 두 곳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떠오르는 다키오스 조민영 본부장님 어디로 네. 준비하셨어요? 아, 네. 오늘은 차익형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교통 호재가 있는 저평가된 지역의 매물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매물 또한 우수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는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많은 학군이 모여있고 종로와 강남 그리고 마포 업무 지구로의 그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한 그런 매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팔방미인 정보 두 정보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이곳으로 떠나볼까요? 마곡지구 후광 효과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7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2억 3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700만 원, 월세 시 5,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양천구 그 안에서 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인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집값의 상승을 꾸준히 밑밥치하는 기본적인 우수 학군도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수 학군과 학원가입니다. 그래 도봉거리에는 오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식목중학교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 지역이고요. 그리고 더해 유명 학원들까지 가깝게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학부모 소수층들이 굉장히 두껍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초역세권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행 노선에 정차하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직선거리로 180m, 실제 도보로 1분 30초를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마곡지구라는 여의도, 강남 지역의 업무 중심지, 그리고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 대교를 통해 상암 DMC의 업무 중심지 등 강남북 대역 업무 중심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으로 직장인들의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이곳은 서울 서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공항대로 그리고 뭐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그리고 경인 간선도로 등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차량 이동 시에도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생활 편의시설과 풍부한 녹지 공간인데요. 본 매물지 옆에는 재래시장과 그리고 가깝게 관공서 그리고 현대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하나로클럽 등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3분 거리에는 용왕산이 있어 운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목동이라는 말이 있죠. 우수한 학군과 또 빠지지 않는 생활 인프라까지 잘 겸비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뭐니뭐니 해도 마곡지구로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초대형 업무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많은 호황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첨단 연구, 그리고 산업, 그리고 생활,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에는요, 현재 LG전자연구원 9,000명이 입주를 하였고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앞으로 2023년까지 16만 5,00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규모는 기업 종사자 기준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동인구 또한 약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부동산 지역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 재건축인데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이고요.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5만 가구 수준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고요. 그 재건축 이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드컵 대교와 그 서부 간선도로 재화 사업인데요. 그리고 더해 또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서부 간선도로 재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는 마포에서 양천구와 강성구를, 강서구로 있는 최단시간의 다리로 완공 시에는 강남북 이동이 수월하여 상암 DMC의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양천구와 강성구로 유입이 예상이 되고요. 더해 9호선은 서울의 강서와 강동을 연결해주는 라인으로 그 중심에는 강남이라는 지역을 관통하는 점이 있고요. 2단계 구간 신논현에서 잠실운동장 연장 개통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서남북권으로 이동 수요가 증가하여 3단계 구간 종합운동장 그리고 보훈병원 구간이 2018년 개통 예정으로 연장 개통 시에는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한 호재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연구시설, 산업,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마곡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입지적인 분석, 개발 호재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건물 들여다봐야 되겠죠? 건물은 지어진 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단지는 지금 며칠 안 됐고요. 투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중에 3층이고요. 전용이 46.27제곱미터. 투룸식으로 굉장히 넓은 전용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19.83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그리고 주방, 발코니가 있는 투룸입니다.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층간 차음제 특별 시공 및 내부는 LED 전등과 LED 조명과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법 기준을 충족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넓은 투룸 구조. 사진으로 봐도 참 깔끔하게 잘 지어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CCTV, 엘리베이터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옵션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건물 봤는데 슬슬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염창동 지역하고 급행 노선에 쓰는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적정하다고 지금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가 2억 6,7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3,7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과 차익에 동반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1억 6천만 원으로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700만 원으로 대출 이제 공제하시고 연 363만 원의 수익률 6%대가 나오는 그런 건물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투자 금액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죠? 유의점도 챙겨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초역세권이라고 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요, 일단 현장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건축물의 상태라든지 주차시설, 방범시설, 그리고 마음재 등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역세권이지만 파악이 중요한데요. 공급과 수요의 중요성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 유무도 꼭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과의 1분 거리,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 곳이었죠.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엔 조금 달려볼게요. 경기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아파트입니다. 3호선 원당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10층 중에 4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9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2억 1,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 월세 시 6,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뭐 스타필드로 유명한 곳이죠. 고양시, 그 안에서도 덕양구 주교동 아파트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입지적인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예, 네, 본 매물은 덕양구 북단 중심지로 일산과 서울을 잇는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3호선 원당역과 도보 8분으로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고양 IC와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2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원당 재래시장 등 또 최근에 오픈한 고양 스타필드까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마산근린공원과 고양시 생활체육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체육시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과 서울을 연결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보니까 고양시청에 위치해 있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저 입지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개발 호재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교통 호재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본매물에 위치한 주교동이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낡았던 건물은 좀 허물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도로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작업들의 한창입니다. 때문에 집가 상승은 이미 예견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호재입니다. GTX A노선이 18년 말, 내년 말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이 개통이 된다면은 현재 3호선으로 강남권까지 가게 되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20분으로 줄어버립니다.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서울의 집값을 피해서 이 주교동으로 오는 임차인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서울 남쪽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근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가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 벗어난 주거 도시가 아니라 이제 자족 도시로서 기업 단지가 있는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 1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년 착공해서 2020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개발되는 삼성 원흥지구의 개발
에 대한 그런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산부터 삼성역 구간 GTX A노선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곳에서부터 서울 강남으로까지 이제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이번 아파트도 보니까 준공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본 매물은 2017년 10월에 이번 달에 준공된 소형 아파트입니다. 본 매물은 14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3룸의 구조입니다. 대지 지분은 9.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6.03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와 통풍 그리고 채광이 우수한 미음자형 중정형 구조로 구조의 건물로 세입자가 만족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130여 대의 넉넉한 주차공, 여기가 총 130세대인데요. 130여 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100% 이상의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실 갖추어져 있어서 좀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CCTV와 내진 설계, 그리고 전자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1등급 보일러와 대기전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절감도 생각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샘플하우스 아파트 인테리어가 나왔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잘 지어졌죠. 여기에다가 주차장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요. CCTV, 엘리베이터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가격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매가가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2,9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차익형 투자가 아닌 수익형 투자로 전환할 시에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4,0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6,900만 원으로 약 7%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 3개, 욕실 2개의 실제 투자 금액, 예상되는 금액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죠.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격적인 메리트와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들 꼼꼼히 따지면서 이제 또 현장 방문도 꼭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장 방문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아파트 보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대단히 재건축 사업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2010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 방 1개, 주방과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1억 2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6,800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 5,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8호선 암사역에서 2분 거리 초역세권인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암사역 도보로 2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그리고 한정거장의 5호선은 미사조와 연결되는 연장계통을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고요. 더해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로의 이동도 쉽고, 그리고 서울 외곽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 등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도 다양해요.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요. 학부모들과 그리고 임차 수요자들께서도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임대의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지 공간과 편의시설인데요. 강동구 하면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걸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5분 거리에 강나루 한강공원과 그리고 가깝게 길동공원 그리고 일자산 자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강동구에 자랑할 수 있는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안사 종합시장 그리고 강동 구민회관, 대학병원 그리고 홈플러스 등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인근 천호동 상권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임차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입지적으로 우수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매력 물론이고요. 천호동 상권까지 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 살펴봤습니다. 개발 호재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R&D 센터가 여기 더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동구 하면 이 배두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지, 뭐 강남 4구지만 집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두타운으로서 유명한데 지금 자족도시로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단지인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그리고 강동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강남, 삼성, 그리고 잠실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겠고요. 특히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각종 기업체와 그리고 복합 쇼핑몰,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 그리고 R&D 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들 업무단지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변모하게 됨으로써 1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 6만 2천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과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강동구는 고덕 주공 그리고 둔촌 주공 등 2만여 가구의 재건축과 그리고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특히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 5,930가구의 이주가 시작되어 지역 일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부동산 가치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좋은 천호 1구역 정비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최고 40층 999가구가 들어서면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해 얼마 전 발표된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통과됐는데요. 암사동 일대 63만 4천 제곱미터의 추진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암사동 일대는 더욱 살기 좋은 주거지로 새롭게 변신하게 되어 암사동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집가 상승 기대감에 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안아갈 수 있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셨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이번 건물도 다 지어져 있어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보유분의 총 5층 중 2층이고요. 전용이 29.74제곱미터로 대지 지분이 16.52제곱미터에 거실 겸 그리고 주방과 발코니가 그리고 화장실을 갖춘 1.5룸입니다. 그리고 플래티 구조로 주차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반복용 CCTV 현관 보안문 그리고 고급자재로 내장 및 결로방지 시공하였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초 역세권을 입지적 장점으로 임차인들이 매우 선호하여 안정적인 시세차이나 월세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층 필로티 주차장에 CCTV.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더 있다는 장점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는 현재 시세가 1.5룸이 강동구 암사동 지역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건축주 부분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분양가 1억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 현재 1억 2천만 원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십니다.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 여기에 플러스 더 혜택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건축주께서 취등록세 및 재반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또한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대출 6,800만 원으로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700만 원에 연
436만 원의 수익률 7.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재반 비용도 부담이 없다라는 점 주목을 하셔야겠네요. 가격 매력도 알아봤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 유의점 챙겨주실까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준공이 2010년에 준공이 난 매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취득세라든지 뭐 세금 같은 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하시고 계신 거고요. 이거는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매수자한테 이거를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가지고 있던 보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 연도는 2010년이지만 신축으로 분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분양을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무조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라든지 세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시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 02-0776352번이고요. 자, 지금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 함께 보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실전 부동산 고고 알짜 정보 계속 챙겨드리고 있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0777-6352번이고요. 문자는 02581-9943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보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열어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6층,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3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1억 6,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5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은평구로 넘어왔습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인데요. 먼저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 은평구에서도 학군 집중 지역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넷, 중학교가 둘,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군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면서 특히 본 매물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학군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통도 좋습니다. 6호선 구산역이 도보 7분으로 마포 업무지구와 상암 DMC 방면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서로와 통일로가 있기 때문에 종로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개발된 삼성 원흥지구의 롯데몰 또 그리고 스타필드까지 가깝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수학군과 마포 종로 이동도 편하다는 점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연신내 GTX 공사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은평구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TX A 노선이 일산에서부터 삼성역 구간까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내년 말에 착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까지 여기는 10분대 생활권이 되겠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임차인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부경전철이 또 세전역에서 또 서울대 입구역까지 19년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또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까지 뛰어나지기 때문에 은평구의 인구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덕산터널의 개통입니다.
건설은 되었고요. 개통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덕산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은평구와 고양시의 그런 접근성도 뛰어나겠고요. 교통체증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교통호재는 교통체증에 교통체증 등에서 자유롭고 부동산 투자에서 이런 호재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 법칙의 하나로 뽑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만 15구역, 재건축이 5개 단지, 이렇게 해서 약 11,500가구입니다. 이 개발에 따른 거주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색증상 뉴타운의 후광효과, 그리고 삼성 원흥지구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로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과 증산,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한 후광효과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GTX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강남권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빼놓지 않고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챙겨봤는데요.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도 보니까 올해 4월에 준공이 다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본 매물이 2017년 4월에 준공된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6층 중에 6층에 위치한 매물로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투룸 구조입니다. 대지 지분 16.52제곱미터, 실생 면적 49.5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남향 구조이면서 앞이 탁 트였기 때문에 통풍과 개방감이 우수한 매물입니다. 또한 내진 설계를 했고 보안 CCTV와 무인 택배와 그리고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 남향이라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죠.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함까지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썼네요. 건물 저희가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죠? 가격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매매가가 1억 8,300만 원에 임대가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1,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원룸의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매물이 얼마나 저렴하게 좀 나왔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차익형 투자가 아닌 수익형 투자로 전환 시에는 보증은 2천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출 1억 1천만 원 활용하시면 실투자 5,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의 매력, 가격 분석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유의점도 챙겨주실까요? 부동산 투자 중에서 차익형 투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이 이미 진행될 때는 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남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를 미리 안아갈 수 있는 선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점 저희가 마지막 유의점 짚어드렸고요. 은평구 구산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실전 부동산 고고, 정보 고고는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상담 고고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고민들 오늘 해결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077-6352번이고요. 지금까지 이 두 분과 함께했죠. 박준영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장과 조민영 아주자산관리 본부장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